여기 이제 호놀룰루 공항 도착했는데요.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사람도 엄청 많았고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싹 다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화 상황에서 웃는 게 미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웃으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또한 예스 노를 할 일 있으면 보통 뭐 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예스라고 대답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이민국입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하와이에 이렇게 수년 만에 와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큰일났다, 이거 언제 다 통과하냐.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 뚫으려면 한 2시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직원들도 뭐 어쩔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도 막 한참 동안 조금 헤맸는데 어쨌든 좀 줄을 잘 서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날따라 보니까 우리 그 안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심사하시는 분들 좀 무섭죠. 미국은 입국할 때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기도 좀 어렵고 뻔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나왔을 때 그거 답을 잘 못하면 다음 질문 막 길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officer이 좀 까칠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도널드 트럼프의 그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공무원들 특히나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어쨌든 까칠하고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이제 동시에 보여줘라 이런 오더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죠. 지금까지 갈 때는 뭐 저 혼자 가거나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했는데 이 인솔자 입장이 되니까 만약에 뭐가 좀 잘못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막 떨리는 거야. 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제가 미리 다 꺼내고 여권을 올려가지고 진상을 했죠.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Well prepared. 잘 준비가 됐다. 그래서 시작 점수를 좀 땄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지면 좀 다음 질문이 좋겠지. 그래서 뭐 쭉쭉 하나씩 보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대표니까 저한테 질문하는데 채소 같은 거 외국에서 좀 가지고 온 게 있느냐. 그래서 그 질문은 당연히 없다고 해야 되죠. No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라든지 동물 같은 것도 혹시 뭐 생명체 같은 거 내 가방에 있느냐. 없다라고 했더니 너의 수하물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또 묻는 거예요. 또 없다라고 했죠. 그러고 이제 제가 이거 참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걸렸으면 또 이게 어떤 분은 잘 헤쳐나가겠지만 긴장 많이 하면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마음 추스리고 이렇게 대답을 막 정거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인파 속에서 어떤 분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서가 바로 후다닥 사람 부르면서 뛰어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뒤에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캠코더인지 폰인지 이거를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원래는 그 촬영이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저도 저 밖에서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찍은 거라서 저는 이제 괜찮았지만 안에서 그분은 이제 버젓이 찍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가 가가지고 저희 담당 분이 가서 막 확인을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좀 날이 쫙 서가지고 좀 돌아온 거야. 저 이제 심란하더라고. 이게 빨리 한 방에 탁 호흡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앞에 팀 사람들은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오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을 까먹었나 봐. 그래서 뭐 채소도 가져온 거 있냐. 그래서 채소 없다 했더니 뭐 또 동식물 이런 것들 좀 가져온 게 있냐. 없다 했더니 너의 그 짐에 수트케이스 있는데 좀 그런 게 들어있느냐. 없다 했더니 혹시 라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쌀 이런 거 가져왔느냐. 그래서 순간 제가 햇반 가져왔거든요. 아 라면은 안 갖고 왔는데 햇반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마음에 막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햇반 가져왔다고. 햇반은 보통 미닛 라이스라고 그러거든요. 1분이면 딱 데워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미닛 라이스 갖고 왔다 솔직하게 했더니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후 했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1만 달러 이상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했던 대답들은 다 이제 노였어요. 거의 다 노였죠, 그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예스 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은 만약에 오늘 저처럼 걸렸으면
정말 그 다음 질문이 더 심각한 게 나올 뻔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좀 편하긴 편했어요. 며칠 있을 거냐, 뭐 20일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어디 묵을 거냐 해서 여기 호텔 묵고 그 다음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갈 것이다 대답을 했죠. 이쯤 되니까 전 약간 신문 받는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손가락 대고 이렇게 지문도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가려고 이제 좀 약간 지쳤어요. 빨리 짐을 찾고 싶었어요. 자, 근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근데 너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미국에서 배웠냐 라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대충 끝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 캐나다에 잠시 동안 이렇게 있었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한국에서 친구들 이야기가 또 갑자기 나오니까 미국에는 그럼 온 적이 없냐,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에 짧게 있었던 일이 있다고 했더니 어디 고등학교냐, 무슨 주냐 또 이렇게 물으면서 그거를 타이핑해서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입고 갈 때 아마 그거 공무원들끼리 공유를 할 거잖아요, 허준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오늘 통과하고 나서 제가 뭐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좀 잘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무조건 예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와이에서 있는 어떤 좌충우돌 이야기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끝!